네, 안녕하세요. 김윤호입니다. 전국시대 4대 명장 중에 한 사람이고요. 이목보다는 조금 앞세대 인물입니다. 그야말로 의리가 있고 좀 순진하고 단순하면서도 우직한 그런 인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문경지교라고 하는 아주 유식한 사자 성어의 주인공. 이름이 아주 특징적이에요. 연파. 출신도 물론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귀족 출신임의 분명한 인물입니다. 조나라 해문왕 16년에 장군이 돼서 첫 번째 맡았던 역할이 뭐였냐면 조나라 바로 동쪽에 있는 제나라를 공략하는 그런 임무를 맡았죠. 진을 두 개를 얻어내다 보니까 그 덕으로 인해서 상경이라고 하는 직책에 임명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재상급이 된 거예요. 이 무렵부터 진나라는 사실은 조나라를 계속 압박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진나라의 소양왕이 조나라한테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진나라 소양왕이 조나라 해문왕을 한번 우리 만납시다. 만나서 한 잔. 조나라 왕의 입장에서 보면 좋지가 않죠. 진나라 왕이 저게 성격도 그런데 만나게 되면 무슨 봉변을 당할 줄 알고 내가 가나? 가능하면 안 갔으면 좋겠는데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변에서 그래도 가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안 가게 되면 당신은 비겁하다, 겁쟁이다, 소문이 쫙 날 것이고 이게 소문이 나면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조나라 밑에 있던 또는 조나라와의 느슨한 동맹관계를 맺고 있던 나라들이 다 등을 돌려버린단 말이에요. 조나라 입장에서 보면 골치 아프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럼 내가 가겠다 밑에 사람들을 쭉 끌고 나가게 되겠죠. 그때 이제 교회에 나가서 이 조나라 해문왕을 만나고 충고를 했던 인물이 바로 연파입니다. 연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가서 만나시는데 만약에 가셨다가 한 달 내로 안 돌아오면요 제가 태자를 왕으로 모시고 진나라를 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뒷수습을 누군가 해야 되고 뒷수습을 하게 될 때는 이 연파가 귀족 집안 출신이기 때문에 뒷수습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해문왕 입장에서 보면 가장 믿는 신하가 사실은 연파예요. 그러니까 연파한테 뒷일을 맡기고 가는 거죠. 그래, 그럼 당신한테 뒷일을 내가 부탁하고 갈게. 잘못하면 죽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각오를 다지면서 진소양왕을 만나러 가는 거죠. 회담이 벌어진 거죠. 만나서 처음에는 뭐 좋은 얘기 하잖아요. 아유, 우리 조 해문왕 뵈니까 신수도 참 헌하시고 귀티도 나시고 왕으로서의 자격도 있어 보시고 술자리가 무르익게 되니까 진나라 소양왕이 아이 내가 말이죠 소문 들어보니 해문왕께서 악기 연주를 잘 하신다고 하시대요. 내가 그 소문 듣고 꼭 한번 듣고 싶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한 곡 뽑아주시면 제가 듣고 아주 기뻐하겠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같으면 거절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거 안 하면 당신하고 앞으로 관계는 끝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 할 수 없이 해문왕이 검고를 가지고 연주를 딱 한 곡을 했죠. 아니나 다를까 이 진나라의 이 역사 기록관 이 친구가 쭈르르 오더니 거기다가 얼른 적는 겁니다. 조나라 해문왕이 진나라 왕을 위해서 악기를 연주했다. 그야말로 진나라 소양왕이 자존심 싸움에서 이긴다. 그리고 진나라 소양왕이 훨씬 더 힘이 센 왕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조나라 해문왕 입장에서도 그냥 있을 수는 없겠죠. 마침 이 해문왕을 따라간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주 머리가 팍팍팍 돌아가는 그야말로 머리가 AI, 인공지능보다 더 좋다고 하는 이상형입니다. 이름이 인상적이죠. 인상여. 자, 인상여가 딱 그 앞에 나서서 진소양왕 옆에 얼렁 붙습니다. 소양왕께서도 악기 연주를 잘하신다고 하니 이 북을 하나 쳐주시면 아주 우리가 흔쾌히 듣겠습니다. 소양왕이 할 리가 없잖아요. 야, 그거 내가 왜 하냐. 더구나 악기를 한번 잘 보세요. 하나는 검은고예요. 하나는
흙으로 만든 북입니다. 어느 악기가 여러분 보기엔 더 좋아 보이세요? 당연히 검은 거는 뭔가 좀 이게 선비가 칠 것 같고 위에 이제 상류층이 칠 것 같은데 이 흙으로 만든 옹기로 만든 이 북은 뭔가가 그냥 일반 악사들이 칠 것 같은 그런 악기잖아요. 진나라 소양왕이 할 리가 없죠. 야, 그거 내가 못해. 그랬더니 인상여가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잘 보세요. 당신하고 저하고 거리가 다섯 보 이내예요. 요거 보이세요? 요거 살짝 들어보이니 옷을 이렇게 살짝 밑에 칼이 있네. 소양왕의 수행원들이 갑자기 이제 놀래가지고 칼들을 다 뽑았을 거 아니에요. 아니, 저 자식이 우리 왕을 죽이려고 하네 했더니 큰 소리 빵 칩니다. 나 거리 가까워. 여기서 내가 왕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만약에 연주 안 하면 내가 내 스스로 목숨을 끊을 거야. 그러면 이 피가 너희들 왕에게 튀겠지. 그리고 이 소문은 쫙 날 거야. 평화로운 회담을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이런 소문 나면 너희 왕은 뭐 어떻게 생각을 하겠니? 라고 하는 일종의 협박이고 위협이에요. 할 수 없이 소양왕이 찝찝하지만 에이씨 갖고 와. 그리고는 북을 한번 통 쳤다는 거죠. 안 할 수는 없으니 통 이렇게 쳤겠죠. 한번 쳤더니 역시 조나라에서도 기록 담당관을 불러서 이야기를 적어라. 진나라 왕이 우리나라 왕을 위해서 악기를 연주했다. 자, 쌤쌤 비겼는데 사실상은 해문왕이 조금 더 아마 우세했을 거예요. 그 이거 어떻게 좀 해봐야 되는데 이 인상여가 만만한 인간이 아니잖아요. 주변에 군사들을 쫙 무장시켜서 사실은 배치를 해놓고 있었기 때문에 소양왕 입장에서 보면 이 해문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일진일퇴 이것만 있었던 건 아니었을 거예요. 일진일퇴 온갖 이런 신경전들을 벌였을 겁니다. 결국 진나라 소양왕은 얻는 것 없이 그냥 돌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제안하는 거예요. 사실 만나자고 했던 진짜 이유가 있었던 거죠. 소양왕 밑에 있는 신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왕의 생일이 곧 내일입니다. 생일 선물로 15개 읍을 슬쩍 우리 진나라에 넘겨주시면 소양왕이 엄청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까요? 넘겨줘야 되나요? 빨아야 되나요? 인상여가 얘기합니다. 아, 우리 해문왕도 곧 생일이신데 우리 한번 민증 까볼까? 이런 거죠. 우리 왕께서도 아무리 봐도 생일을 맞이하야 진나라의 수도였던 함양을 띄워주시면 우리한테 띄워주시면 우리가 15개 드릴게요. 둘 다 쌤쌤 비기게 됐고 진나라 소양왕은 그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조나라 군사 때문에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조나라 해문왕은 인상여가 얼마나 훌륭하다고 생각을 했겠어요. 오자마자 그야말로 고위직에 딱 임명을 시키고 맨날 들어와 나한테 와. 저도 그랬을 거예요. 들어와 인상여. 여기 앉아. 뭐 먹고 싶다고? 짬뽕 내가 하나 맛있는 걸로 시켜줄게. 특제 짬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대우를 했을 겁니다. 자, 연파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귀족이고 더군다나 공로도 좀 세워서 자기도 상경 재상인데 자기는 그야말로 뒷전을 밀린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 엄청나게 뿔났겠죠. 저 인상여 지가 한 일이 뭐 있어? 요거 입 혀 요거 하고 한 것밖에 없는데 걔는 그렇게 나보다 더 대우를 받고 나는 뭐야 이거 어디 한번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박살을 내줄게. 특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상여 출신들도 천한데 지가 저렇게 대우를 받더니 나는 귀족 출신으로 이렇게 공로 그러니까 제 나라 공략하고 여러 공로를 세워서 이 자리까지 겨우 왔는데 저놈은 천한 출신으로 나와서 요거 조금 떠들어가지고 조금 위기를 넘기는데 도움이 됐다고 나보다 더 고위직을 해? 이거 문제 아니야? 내가 연파를 겁낼 것 같냐? 어깨를 드러내고 가시가 달린 채찍을 들고 저를 처벌해 주세요. 너랑 나랑 친구 아이가 한 말을 갖다 딱 그 자리에 드시고 고기 열 근 구워 나의 능력을 보여주겠어.